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긍정연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공의 8단계 1차 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서야몸의 작가예요.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가 있는데,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안다는 확실한 착각 때문이다. 제가 애터미 사업 설명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불경기라고 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려워. 나 추가 수입을 좀 벌어야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상 애터미 얘기를 하면, 애터미는 나는 안 하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혹은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항상 정보에, 특히 지금 사회에서는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할수 있는 눈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사업 설명 듣고 혹해서 애터미 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보시라고. 내가 안다라는 착각 때문에 정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분별하고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성공의 8단계를 시작하는데 이 글을 왜 넣어놨냐. 애터미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다병, 안다병 얘기하죠. 나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서 잘하면 다행인데. 알아서 해서 잘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굉장히 사회에서 성공하고 큰 사업을 해봤던 분들도 애터미는 잘 못해. 혹시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 파트너 중에 되게 많아요. 사회에서 정말 성공했고 큰 사업했던 분들도 애터미는 오토 세일즈, 오토 다이아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고. 대부분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 생각대로 하세요, 사업을.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언을 해도 뭘 받아들여야 조언을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뭐 들을 생각도 없고, 저는 그런 거 그냥 안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고 물어봐요. 질문하고. 저도 제가 확신이 없었을 땐 항상 스폰서들한테 물어봤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긴 아는데 이게 맞나?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본인이 안다라고 착각하는 게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사회에서 능력 있었던 분들도 애터미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터미 처음이거든요. 애터미 해본 적 없잖아요. 나 애터미 해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주부였는데 사회생활도 안 해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때 출발선은 똑같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있겠지만, 내가 누구나 애터미 경험이 처음인 건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애터미 성공 정보를 입수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사회에 그 전에 애터미 이외의 경험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빨리 성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성공하는 게 목표였다고. 그래서 저는 빨리 성공한 사람들 강의만 골라서 보고 그분들이 강의에서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하는 거다 따라 해봤어요. 나는 애터미를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애터미를 성공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이제 몇주 동안 이어질 강의를 꼭 놓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애터미의 많은 성공자들이 또 애터미 외에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성공 룰로 말씀을 하신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한 매뉴얼. 이더구 임perium께서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에이쿼 리스트를 작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계속 매뉴얼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한테도 항상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알려줘요.
성공의 8단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토판매사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A쿼리 작성하세요. A쿼리 작성해가지고 매일매일 올려보세요. 스폰서 방에. 안 올려. 매뉴얼 찾아요. 알려줘. 실천을 안 해. 이건 뭔가.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이분은 간절하지 않은가 보다. 아니면 안답병. 둘 중에 하나죠. 본인 생각에 이 방법으로는 성공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로 성공한다고? 그리고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예요. 안답병이죠. 아니면 들었는데 실천을 하지 않거나, 그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일지를 쓰지 않거나 에이커리스트 작성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서 상위 스폰서한테, 아, 저분은 간절함이 없으신 겁니다 하면 아니래, 간절하대. 간절하다고 말은 하겠죠. 진짜 간절하면은요, 행동부터 달라요. 누가 봐도 미쳐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미쳐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놓치는 게 없어요. 세미나도 안 놓치고요, 시스템도 안 놓치고요, 일지 작성, 에이커리스트 안 놓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 성공하고 싶으니까. 너무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하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는 다 했어요. 이상현 박사님이 매일매일 인생 시나리오 붙여놓고 매일매일 외치라고 하면 매일매일 외쳤어요. 그냥 세미나에서 들으면서 해보라고 한 방법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노하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시너지 작용을 이루면서 전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생생하게 꿈꾸는 거예요. 성공을 생생하게 꿈꾸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성공은 한 발짝 물러납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이경자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건데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걸어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제일 늦게 도착하겠죠. 비행기 타는 사람이 제일 빠를 거예요. 근데 KTX를, 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로 가. 목표에 도착을 못하죠. 잘못 탔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는 어떤 도구를 타느냐예요. 어떤 도구를. 전 성공의 8단계 순서로 했기 때문에 빨리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시라는 거죠. 오토판매사의 방향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차를 거꾸로 타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죠. A쿼리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결국 성공의 8단계와 A쿼리스트를 정확히 숙지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미래의 희망의 사닥다리가 대레터미인데 여러분들 하루에 제가 지금 2000에서 2500, 2500 정도 들어와요. 2000만 원 넘게 들어오는데 한 달에 우리 쌍둥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학원비가 이제 우리 큰아이한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3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2000만 원 버는데도 모자라진 않지만 여유 있지도 않아요. 딱 맞아요. 뭐 다른 거를 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외식을 좀 자주 해요. 외식비가 되게 많이 들 거예요. 외식도 자주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예전 같았으면 비싼 거 먹으러 가면은 좀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이제 애들이 뭐 초밥 먹고 싶다면 초밥 먹으러 가고 제가 남편한테 아, 회전 초밥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자제를 하자 얘기했어. 너무 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전 이제 먹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자주 가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뭐 소고기 먹으러 가는 것도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러 가고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를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돈 쓰잖아요. 여러분 2천만 원 가지고 모자라진 않는데 남지도 않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가 특히 셋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는 그냥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딱 맞게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전기세고 뭐고 다 올랐잖아요. 아, 가스비하고 다 올랐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지? 건강 의료보험비만 100만 원 넘게 되거든요. 엄청 세금도 많이 낸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몇 천만 원 냈었고 세금을.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저는 제가 그래서 아, 진짜 빨리 더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그냥 생활하는 거 말고 어디 한번 여행을 가려고 생각을 해도 뭐 국내 여행이나 가까운 데면은 괜찮지만 뭐 만약에 유럽 여행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비행기 값만 몇천 될 거란 말이에요. 또 사람이 많으니까 저희 가족이 많잖아요. 가족이 4명인 게그 아이가 둘인데 맞춰가지고 모든 숙박이 호텔 같은 데도 4인까지는 되는 데가 많은데 5인까지 되는 데가 잘 없어요. 저희가 항상 여행 다닐 때 되게 어려워요. 숙박을 잡는 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애터미 성공을 하면은 여러분들 미래에 희망, 사닥다리, 희망의 사닥다리가 애터미가 돼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한 달에 500만 벌어도 좋겠네, 10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아이를 키우는,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벌면 벌수록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돈은 못 버는데 아이들 밑으로 들어갈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회장님 말씀, 회장님이 3천만 원은 있어야 그 편하게 쓴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예전에 강의 때. 벌어보니까 맞더라고요. 3천만 원 있어야 편하게 써요. 편하게. 쓰고 싶은 대로 다 써요. 그 이상은 뭐 적금해도 되는 거고 모아도 되고 기부해도 되고 사회 환원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을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크라운 리더스 클럽 들어가면은 한 달이 3,333만 원 정도. 그러니까 3,300만 원 조금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요. 그래서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면 정말 편하게 아이들 키우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긴 한데 열심히 해봐야죠. 여러분들도 각자 목표를 잡아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애터미라는 것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어 리스트를 잘 가져가자, 잘 알아보자 하는 건데, 성공의 8단계부터 할 거예요. 성공의 8단계는요, 순서대로예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 해야 돼. 1단계, 2단계 안 하고 명단 작성부터 해. 네, 이지수님 반갑습니다. 명단 작성하고 사람들 만나러 나갔어. 그런데 빵야, 빵야, 빵야. 총을 맞고 너나 해. 나는 안 해.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아, 애터미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는 목표 설정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공격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을 1번, 2번에서 만드는 거예요, 먼저.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 쉬운 거 아닙니다.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전 영업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일 쉽지 않죠.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번, 2번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거절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 4, 5, 6번 보면 다 당연히 순서대로 명단을 작성해서 명단을 보고 초청을 하고 초청한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 설명을 했으니까 후속 관리를 하고 여기까지 한 내용은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이걸 내 파트너에게 복제시키는 일. 그래서 당연히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1, 2번을 잘 놓쳐요. 인생 시나리오 쓰라 그래도 안 써. 이걸 왜 써야 돼? 써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인생 시나리오 왜 써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들 인생 시나리오를 꼭잘 챙겨 놓으세요. 파트너가 힘이 빠졌어. 시들시들해. 출근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전화도 잘안 받아. 파트너한테 그 파트너가 쓴 인생 시나리오를 읽어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이런 꿈 이루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애터미 아니고 다른 데서 이루실 수 있으면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밖에 없다면 우리 힘내야죠. 저와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스폰서.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중요해요. 근데 정말 간절한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죠.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 저는 제가 인생 시나리오 쓴 거를요, 거의 다 이뤘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미니쿠퍼 타고 다니고 싶다는데 미니쿠퍼는 2년 만에 샀고, 그 다음 제가 지프차를 샀고 싶어서 지금 지프차 타고 다니거든요.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싶었는데 지금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리고 골프 배우고 싶다고 써놨는데 골프 배우고 있고, 배웠고, 승마를 아직 못했어요. 승마도 제가 배우고 싶다고 써놨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 제가 원하는 만큼 하고 있고, 여행도 제가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무슨 여행 막 이렇게 적었는데 그것도 여행도 제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고. 지금은 제가 인생 시나리오 한80% 정도는 이룬 것 같아요. 아, 미니쿠퍼가 드림카 교신이네. 정말 이게 너무 갖고 싶다. 근데 애터미가 안 하고 다른 일로 할수 있으면 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저한테는 애터미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저는요, 애터미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거 해야지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난 무조건 애터미에 성공한다. 내 뼈를 갈아서라도 여기서 끝장을 본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를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를 했는데 성공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다른 거는요, 그런 마음으로 해도 성공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연예인 너무 하고 싶어. 간절해. 뼈를 갈아 넣어서 노력을 해도 안될 수도 있어요. 너무 문이 좁으니까. 근데 애터미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 기회를 가져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간절한 사람이에요. 간절해서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이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시간이 되면은 제가 결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공해야만 하는가? 이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가장 중요해. 전 성공의 8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면 1번을 뽑아요. 꿈과 목표 설정. 이거는요, 비단 다단계, 애터미에서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애터미를 안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하더라도, 다른 삶을 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는가? 전 그거 같아요. 제가 그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소원을 놓은 적이 있어요. 공부를 소원을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고3 때 전교 거의 꼴찌 하는 친구가 제 짝이 됐어요. 제 짝이 됐는데, 그 친구가 원래 문과였거든요? 근데 이과로 바꾼 거예요, 고3 때. 그래서 제 짝꿍이 됐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문과에서 이과로 옮겼냐고. 그랬더니, 문과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노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과 애들이 다 공부를 하는 거지, 이과로 옮겼더라고요. 근데 수학도 너무 못해. 자기는 너무 서울로 대학 가고 싶다고. 원래 막 되게 날라리 친구였어요. 근데 그 어둠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자기는 대학 가가지고 멋지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오지랖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러면 내가 주말마다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과외를 해줬어요, 제가 과외를. 주말마다, 그러니까 공짜로 뭐돈 받고 한게 아니라 주말마다 그 친구랑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친구를 보면서 아, 나는 원래도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난왜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었을까? 좀 반성하면서 그 친구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저도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손에 놨을 때 저는 한 번도 반에서 5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딱 근데 고2 때 반에서 17등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손 놨을 때. 여기서 이제 17등 밖에 계셨던 분들은 그게 떨어진 거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점수였습니다. 아무튼 반에서 17등까지 떨어졌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 그 친구랑 공부를 하면서 전교 10등 안으로 성적을 올렸어요. 올리고 그 친구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 되게 잘, 지금 아마 지금은 교수가 됐을 거예요, 대학 교수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은 대학 갔던 건 아닌데, 그런 마인드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도전 정신이 되게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경험이나 이런 걸 많이 쌓아서, 이제 교수님 추천으로 교수가 된 것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고2 때 공부를 안 하고 놀았던 이유는 동기가 별로 없었어요. 막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별로 없었고요. 이걸 꼭 하고 싶,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고 싶다. 원래는 의사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고2 때좀 잊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고3 때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의사의 꿈을 키웠고 의대를 떨어졌죠. 제가 의대를 떨어지고 의대 시험을 한세번본것 같아요. 재수하면서 또 보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또 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 동생도 보면은 지금 우리 음악을 관리해 주시는 김민웅 실장님도 공부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그런데 예고를 미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 대회에서 상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엄마가 예고를 입학하면 미술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예고를 입학한 거예요, 제 동생이. 그런데 좋아하는 걸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전교 10등 안에 성적을 유지했거든요. 뭐제 동생 말로는 예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하는데 어찌됐던 간에 제가 제 동생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항상 동기가 중요하다. 왜? 왜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이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영어를요,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해야 돼 하는 것보다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면 좋겠죠.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는 거 아니까 엄마는 앞으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해외에 데리고 가겠다. 엄마 통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근데 이 얘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아들도 있고 우리 막내는 엄마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랑 해외 다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한테 무엇인가를 해라고 하기 전에 그거를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어떤 꿈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었을 때도 학생들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꿈이 없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꿈이 없는 친구들. 커서 목표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대학, 서울대요. 대학교 가는 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에서 저런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목표를 이룬 다음에 목표를, 더 이상의 목표가 없으면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거든.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의 목표를 대학으로 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대학보다는 어떤 직업? 아니면은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찾아주는 부모님이 멋진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거를 부모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제가 의사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저한테 의사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는 항상 저한테 너가 아나운서를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 말을 잘하니까 아나운서나 변호사를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슈바이처라는 위인전을 읽고 슈바이처 박사 같은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근데 꿈이 되게 많았어요. 의사, 변호사, 아나운서, 대통령. 꿈이 되게 많았어요. 요리사도 있었고, 가수도 있었고, 뮤지컬 배우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이루고 싶었던 꿈은 의사였는데, 뭐, 내가 정말 꿈꾼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의사 하려면 공부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 머리가 그만큼은 안 됐던 거죠? 아, 물론 노력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제가, 만약에 나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의사만 하고 싶어. 이랬으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후보지가 너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수학선생은 없었어요. 수학선생은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저는 원래 제가 조리학과나 화학과, 식품공학과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수학과를 가라고 권해주시면서 수학과를 가면서 수학 과외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지금 수학선생 안 하고 있죠? 아나운서랑 비슷한가요? 저희 엄마가 원했던.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왜 나는 성공해야만 하는가? 이게 애터미를 하는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동기부여. 그래서 이걸 찾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이걸 없이 애터미를 시작하니까 하다가 힘 빠지고 하다가 그만두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파트너들 설득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왜를 찾아주세요. 왜를.
제가 애터미 시작할 당시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꿈꾸는 다락방이에요. 되게 이지성 작가의. 이 꿈꾸는 다락방을 읽어보면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공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생생하게 꿈을 꿨다는 거. 그 꿈꾸는 다락방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캐나다 출신의 한 거지 청년이 있었어요. 거지. 제임스라는. 영화배우가 되려는 꿈을 품고 LA로 왔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집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집도 없이 그냥 노숙자처럼 지내면서 하루에 한 개의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고, 집이 없으니까 빌딩 화장실 세수를 할 정도로 엄청 힘든 삶을 살았던 청년이에요. 그러던 중에 그 청년은 이렇게 사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느끼고 헐리우드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가서 수표책을 꺼내서 스스로 1,0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서명을 하고 그 백지 수표에 지급 일자는 5년 후인 1995년 추수감사절이라고 적고 그 가짜 수표를 항상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1995년이 됐는데 그 남자는 덤앤더머라는 영화의 출연료로 약 700만 달러를 받고 그해 연말에는 배트맨의 출연료로 약 1,000만 달러를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짐 캐리예요. 저 지금 또 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닭살 돋아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저는 이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나 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시크릿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생생하게 꿈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와닿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이루고 싶을 때 정말 생생하게 꿈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전 간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지키고 해냅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어야지만 부자가 될수 있어요. 가난, 여러분 진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건 괜찮아요. 근데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꿈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꿈부자. 꿈이 많아야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적인 삶으로 갈수 있어요. 꿈꾸는 다락방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짐 캐리의 이런 일화 같은 비슷한 일화는 수도 없이 많아요. 항상 날고 싶어하는 걸 상상하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했잖아요. 날고 싶다는 꿈을 꿨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날고 싶다라는 꿈조차 안 꾸면 비행기를 개발을 할까요? 오늘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지진을 지금 터키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큰 지진이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지진 질문하고 빙하가 다 녹으면 어떻게 돼요? 막 계속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무슨 과라 그랬지? 서울대 무슨 또 까먹었다. 뭐그 과를 가면 알수 있어. 아빠도 모르니까 네가 가서 공부해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게 정말 궁금하면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꿈꾸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도요, 자기가 감독이 아닐 때 이미 영화 감독인 것처럼 그 헐리우드 영화 세트장을 감독인 양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꿈꾸는 다락방의 핵심이에요. 이 RVD가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잖아요. 비비드 드림. 생생하게 꿈꿔라. 그래야 이루어진다. 실컷 인생 시나리오 써놓고선, 그거 보면서, 아, 뭐 이게 이루어지겠어?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해도 그건 내가 되겠다. 나는 반드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아이한테 많은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다. 아이가 대가지불한 그 시간들을 보상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네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로얄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는데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1학년 끝날 때쯤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제가 생생하게 꿈꿔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코로나도 저한테는 굉장히 터닝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세미나가 있을 때 어떤, 지금 다시 세미나가 부활했지만,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하도 우리가 이제 막 세미나 강조하니까 어떤 파트너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세미나 다니면 세뇌당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안 가야 되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뇌당하러 가는 겁니다. 생생하게 꿈꿔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들면 안 되잖아요. 미쳐야 성공한다는 건 불변의 진리예요. 불광불급. 미쳐야 미치고, 못 미치면 미칠 수 없다. 애터미를 시작하고 자기계발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원래도 제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애터미하고 나서 더 많이 읽었어요. 저는요, 애터미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성공에는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처럼.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는데 그 성공학 책들에는 맥락이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꿈꿔라. 그 꿈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농부의 법칙. 정북향의 원리, 성공의 법칙, 인생 시나리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인생 시나리오 쓰면 성공한다고 안 믿어지는데? 그리고 안 써. 이것부터 시작을 못 하는데, 바로 마크 트웨인이 말한 내가 안다는 착각이죠. 이렇게도 안될것 같은데? 안 믿는 거죠. 의심은 안답병에서 나와요. 제가 볼땐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안타까워는 하죠. 그냥 부자가 될 팔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소비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파트너,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인생입니다. 저도 초창기에 한 2, 3년은 너무 답답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들을 성공시키고 싶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내 욕심이에요. 내가 성공시킬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사장님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전 지금 절대 그 얘기 안 해요. 성공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제가 서포트는 하지만 제가 성공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토판매사까지 만들 수 있어요. 오토판매사까지 만드는 게 성공시킨 건 아니잖아요. 임페리얼까지 못 만들어요. 제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임페리얼까지는 못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꿈이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꿈쟁이. 정말 간절히 꿈꾸는 사람. 근데 꿈만 꾸면 안 돼. 꿈만 꾸는 허풍쟁이들도 많아요. 몽상가들도 많아요. 꿈을 꾸면서, 실천하는 부지런쟁이들을 찾으셔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회장님은요, 과거는 바꾸지 못해도, 과거는 아예 못 바꾸죠. 현재도 당장은 못 바꾸죠. 그런데 현재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꿀 수 있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리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성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5kg 감량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뭐 기도한다고 살이 빠질까라고 생각하면 안 빠지겠죠.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빠질 수도 있죠. 3개월 후에 봅시다. 어떻게 되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두고. 근데 제가 간절한 만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실행. 간절하니까. 근데 다이어트가 사실 막 제가 되게 간절하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진 않은데 요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건강 때문에 좀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를 반드시 찾으셔야만 됩니다. 그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그래서 이 꿈은요, 무엇을 심을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을까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거둘까부터 생각해야 되죠. 그 농부의 법칙이 그거예요.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묘목을 사오는 일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거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뭘 수확하고 싶지? 사과를 수확하고 싶은 사람은 사과나무를 사와야 되는 거고, 쌀을 수확하고 싶은 사람은 벼를 심어야 되는 거고, 벼를 심는 땅과 사과나무를 심는 땅은 다르겠죠. 내가 무엇을 거둘까를 고민하면서 그거부터 나와야 어떤 걸 심고 어떤 땅에 심는지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기 전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부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2023년에 무엇을 거둘까? 저는 2023년에 크라운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크라운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토스타가 되어야 되나? 로얄 유저다, 크라운 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토 세일즈, 오토 다이아, 아니면 뭐 샤론 로즈 마스터,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나는 2023년에 무엇을 거두겠다. 자, 예를 들어 샤론 로즈 마스터야. 내 목표는. 그럼 방법. 샤론 로즈 미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두 명, 두 명이 있어야 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밑에 세일즈 마스터 두 명, 두 명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다이아를 갈 것인지, 누구를 밑에 세일즈로 보낼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세일즈로 보내고 다이아를 보내기 위해서 곧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활용할 것인지, ABR을 활용할 것인지, 성공의 8단계를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부터 쓰세요. 인생 시나리오 책 보면은 나의 삶의 인생 시나리오도 있지만,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이런 거, 그리고 직급 계획 쓰는 게 있잖아요. 2023년에 직급 계획 설정하시고, 나는 언제쯤 임페리얼 갈 건지, 크라운을 갈 건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 시나리오는 장기 목표예요. 장기 목표. 항상 목표는요, 장기, 중기, 단기를 다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목표는 되게 잘 세우는 아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게잘안 됐어. 고 이때까지는. 근데 고3 때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잡고, 그러니까 의대를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나는 의대가 목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나는 한 달에 얼만큼의 점수를 올릴 것이고, 이번 중간고사 때 얼만큼의 점수를 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공부를 매일매일 할 것인지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몇 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어요. 성적은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거. 그냥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고요.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져요. 애터미? 일하면 결과가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와요. 그런데 일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결국 확률 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죠? 사람이 밑에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냐? 하루에 10명 만나는 사람이랑 하루에 100명 만나는 사람이랑 당연히 하루에 100명 만나는 사람이 결과가 더 나겠죠. 그냥 그 차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최강야구를 보는데 요즘 최강야구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그래. 우리 마누라는 야구도 재밌게 보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승엽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고의 타자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훌륭한 타자가 될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 100타 연습할 때 저는 110타 연습했어요. 하루에 10타 더 연습하는 게한 달이면 300타고, 그게 쌓이면, 그게 저의 실력이 되는 것 같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걸 누군가는 열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열정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열심히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누군가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나하고의 목표고.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원래 이게 안 돼. 안 되면 고치시면 되죠.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죠. 노력해도 안 되면 기도라도 하세요.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일을 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아, 다 해보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애터미는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일이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동안 돈이 안 나오잖아요.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목표를 잃는 순간 허무해지는 거예요. 돈도 안 나오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이유를 까먹는 거죠.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인생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읽어보세요. 중기 목표로 직급 계획을 세우고 이 직급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 목표. 내가 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만큼의 물건을 전달할 것이고 몇 명의 사람을 만날 것인가? 세미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목표를 세워보시라는 거죠. 결단까지 해볼게요. 자, 결단은요. 그때 이해적인 패리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라고. 그때 이해적인 필름이 어떤 예를 드셨냐면 매일매일 걷기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더래요. 그래서 비 오는데도 걸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로 정한 거니까 내가 약속한 거니까 해야지. 우산을 쓰고 나가서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마음 먹었어.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비가 와? 비 오니까 안 걷자. 이게 아니라, 비 오면 우산 쓰고 걸으면 되지. 확실한 믿음의 목표가 생겼다면, 그걸 반드시 이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내가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그래서 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가 없는 분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미나 가야 돼. 남편이 반대해. 애가 아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가 강한 분들은 세미나 빠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무조건 가야 돼. 애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찾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맡기다가 이제 맡길 데가 없어지니 갑자기 우리 애가 애물단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육촌한테 이제 아이를 맡겼는데 방법을 찾는 거죠, 가야 되니까. 뭐, 진짜 맡길 데가 없을 땐 데리고 간 적도 있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무조건 방법을 찾아요. 뭐, 여러분들의 외에는 다양하겠죠. 한 달에 꼬박꼬박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남편 회사 그만두게 해주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다 다른 왜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아이들이 가장 큰 왜였어요. 우리 아이의 미래는 불확실하죠. 근데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더 없어진대요. 우리 아이한테 제가 적어도 보험이 될수 있는 부모는 되고 싶었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서 살아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모는 되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면.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꿔도 응원해 줄수 있고,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건이 안 돼서 핑계대는 엄마가 아니라, 그런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가 책을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한 질에 뭐 70만 원 정도라고 해봐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니까,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엄마가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사줄 수 있는데 진짜 필요 없어서, 너그책 읽을 거야? 너가 정말 열심히 읽는다고 약속하면 엄마가 사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 어떤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후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과거에 비겁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초에 그 넓은 집에 사는 친구 보면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제가 그게 합리화라고 생각 안 했어요. 진심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큰 집에 사니까 좋더라고요. 넓은 집에 지는 사람 보면서 나는 큰 집은 싫어. 청소하기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친구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가소비가 심해? 국산차도 좋은 거 많은데 국산차가 더 좋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넓은 집에 살고 외제차 끌고 다닙니다. 비겁했던 거죠. 과거에 사실은 부러웠지만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부러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무의식에 그랬나 봐요. 합리화죠. 제 상황에 대해서. 결단을 잘 하시려면은요, 주도적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옆에서, 야, 그런 거 아니지. 야, 너 하지 마. 이런 소리 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해야 돼요. 주도적인 삶. 대부분 사업자들이 성공의 8단계 과정 중에 제일 많이 막히는 게요, 여기예요. 결단. 뭐, 인생 신호까지 써, 꿈도 있어. 근데 결단에서 막혀요.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안 돼. 여러분, 도전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면 당연히 장애가 있죠. 근데 앞에 장애가 생기면 뛰어 넘어가라고 장애물은 있는 건데, 장애가 오면 멈춰버려, 거기서. 결단을 했으면 장애물이 와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니까 장애물 달리기를 해서 넘어가야죠. 결단은 내가 세운 목표를 반드시 지키는 게 결단이에요. 근데 그 목표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무조건 생겨요. 그런데 뭐뭐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에요. 제가 처음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우리 큰아이가 12개월이었어요.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세미나 때마다 이제 누군가한테 아이를 맡기는 거였어요. 그땐 뭐 라이브 스트림도 없으니까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근데 대구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대구에 살았고, 세종시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항상 있는데, 좀 지금보다 늦게 끝났어요. 세종시 가려면 7시 반에는 버스를 타야 돼요. 집에 돌아오면 일찍 와야 9시, 늦게 끝나면 10시, 11시.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기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엄마 빼고, 다른 가족들, 뭐 시부모님이나 남편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제 자신이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우리 애 불쌍해, 우리 애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맡기겠어. 그래서 나의 이 시간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꿔놓을 거야. 계속 제 스스로 세뇌를 시킨 거죠. 우리 언니한테 처음에 애를 맡겨, 사촌 언니한테. 지금은 애터미를 하는 유치원 총장인데, 그때는 애터미를 안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이셨어요. 나보다 우리 언니가 애를 더잘 보니까 언니한테 애를 맡길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길 때는 우리 어머니가 애하고 있으면 어머니도 좋으실 거야. 뭐 봐줄 사람이 없어서 세미나에 애를 데리고 갈 때도 있을 때죠. 그럴 때는 뭐 말도 못하는 우리 애가 어렸을 때도 좋은 강의 들으니까 우리 아이한테도 좋을 거야. 너도 똑똑해지겠다. 말도 못하는 애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는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사회성이 좋아지겠네. 이렇게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돌밖에 안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니까 주변에 애터미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이 막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막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저는요, 맨날 집에서 똑같은 반찬 먹이는데, 어린이집에서는요, 맨날 다른 반찬 골고루 먹이고요. 저보다 훨씬 애잘 보고요. 규칙적으로 낮잠 자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애가 습관이 엄청 잘 잡혀서 저는 일찍 어린이집 보내는 거 추천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심입니다. 어린이집을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엄마가 키우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시는데, 제가 4살, 5살 때까지 어린이집 안간 애를 보잖아요.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규칙적이고 사회성을 많이 익혀요. 엄마가 집에서 잘 키울 수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잘못 키워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본인들 생각에서 맞게 키우는데 제가 잘못 키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가려고 하면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환경에 대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트너들을 봐도 어떤 분은 엄청 안 좋은 환경이야. 도대체 애터미를 할수 있을까? 그런데 전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볼때 굉장히 애터미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불쌍해. 긍정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죠. 누가 애터미가 잘 될까요? 그래서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 환경보단 마인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성공자의 과거는요, 비극일수록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평범한 주부였어서 할 얘기가 너무 없다. 차라리 막 신용불량자 이랬으면 신용불량자가 성공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평범한 주부여서 그냥 차도 있고 집도 있었어. 성공했어. 덜 감동적이죠. 성공자의 과거는요, 비참할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네, 문선혜님도 호주에 계시는데도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셨다고. 저도 강추입니다. 어린이집 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는 거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 누구 만나고 세미나 가고 전단지 돌리고 등등등 목표를 잡았으면 반드시 그걸 지킬 때 대가지불이 따라요. 제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그러니까 둘째, 넷째 주에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라이브 방송 때문에 어디 놀러를 못 가요. 놀러를, 가족들끼리 여행 가기가 힘들어요. 라이브 방송 있는 날 가기 힘들고, 석세스 아카데미 또 껴있고 이러니까 놀러 갈수 있는 날이 잘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스케줄도 있으니까 다른 주말에 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한번 뭘 하기로 결단하면은 끝까지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월요일마다 제 산하 애터미스쿨 사업자 미팅을 하는데 그걸 9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3년째 하고 있죠. 결단했으면 하는 거예요. 뭐 쉽겠습니까? 이게 매번 주제 잡기도 힘들고요. 이 시간을 빼는 것도 힘들고, 저도 대가지불을 하는 거죠. 저 놀고 싶어요, 이 시간에. 대가지불을 하는 거죠. 파트너들을 위해서, 또 파트너가 아닌 애터미 다른 사업자들을 위해서, 저는 애터미 리더니까. 애터미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게을러지지 않기 위한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애터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능력은 아니고요. 그리신 것 같아요. 인내, 열정적인 끈기.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한 거. 제가 지금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3년이 됐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죽기 전까지 천독을 읽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저의 멘토님이 천독은 읽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데 천독 읽으려면 300년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하신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년에 3번 읽다가 점점점 더 빨라지면 1년에 10번 읽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60 돼가지고는 일주일에 1독도 할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1년,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는 3독씩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 4독을 해서 10독을 끝냈고, 올해는 5독을 할 예정이에요. 목표는 5독이에요. 근데 성경을 내가 올해 안에 5독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 시간 대가지불을 해야 되죠.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뭔가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포기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취미생활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가 해야 되는데 포기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목표를 설정한다면 반드시 대가지불이 따로요. 그게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결단에는요, 대가지불이 반드시 따르고요.
100가지 불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고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뭐 여기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쉬웠어요. 나는 할수 없어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고난도 유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주시는 이유도, 문제를 주시는 이유도 더큰 성장을 위함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말씀의 도움이 컸어요.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나중에는 아마 1년에 성경을 10독 이상 하고 할 겁니다. 네, 일단 올해 목표는 5독입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파트너들도 말씀을 모르던 파트너들을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한 파트너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니까 정말 없던 생기가 생기더라고요.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애터미든 그 외의 것이든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살고 싶은 삶과 그걸 이루기 위한 행동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은 목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계획은 바뀔 수 있지만 목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결단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럼 믿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진짜 믿는 분들은요, 말씀 주장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제가 능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막 열심히 하는 데는 안 되고, 열심히 안 하는 데는 잘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해야 되죠. 홍해가 가르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홍해까지 가야 돼요. 홍해까지 가지도 않은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각자의 역량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요, 미래를 위해 잠깐만 내려두세요. 저는 딱 3년. 3년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한 시간은 5년, 6년이야. 3년이에요. 3년 동안은 제가 월화수목금 토일 진짜 쉬지 않고 일했어요. TV도 안 봤어요. 여행도 안 갔어요. 근데 3년 지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나서는 열심히도 했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쉬기도 하고, 주말에는, 주일에는 그냥 교회만 가고, 다른 미팅 웬만하면 안 잡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정말 3년에서 5년만 집중 몰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집중 몰입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이게 제가 새벽 예배 갔는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고도의 집중력. 두 번째가 긍정적인 안목. 세 번째가 작은 성취감에 감사하며 즐길 줄 안다. 작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인 것만 보시는 분들은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에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명단 작성부터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것, 명확한, 간절한 꿈과 목표 설정. 다시 한번 정해 보시고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가지불 할 것이고, 어떤 걸 결단할 것인가? 이거를 적어오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세일즈 마스터 캠프 듣는 분들은 거기에서도 과제가 있을 텐데 반드시 하세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생생한 꿈꾸면 이루어진다.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 가득한 은혜로운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파이팅입니다.